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경주시장 주은하경입니다. 우리 경주시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상향 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주는 지난 10월 3일 100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래 55일째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또 입원 환자도 없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왔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어제 확진자 1명이 발생한 데 이어서 이분과 접촉한 5명이 오늘 추가로 확진이 되어서 이틀 새 6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오늘 확진된 5명은 102번 확진자의 모친과 남동생, 또 국악 레슨을 함께 받은 여중생, 그리고 친구 2명이고 모두 현재 대구 의료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습니다. 확진자 동선에 대해서는 방역과 소독을 이미 완료하였고 접촉자를 대상으로 검체검사와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발생한 확진자 조치 현황과 동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102번 확진자는 여대생으로 대학교에서 함께 수업을 받은 같은 학과인 경산의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젊은 여대생이다 보니까 활동 반경이 매우 넓고 접촉자 수도 많습니다. 자세한 동선에 대해서는 이미 경주시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해 공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분들이 계시면 빠짐없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나오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104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의 어머니와 남동생이고 105번 확진자는 여중생으로서 지난 21일 102번 확진자와 함께 국악 레슨을 받으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05번 확진자가 다니는 학교의 같은 반 학생 25명과 교사 12명, 가족 3명은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06번과 107번 확진자는 102번 확진자의 친구입니다. 지난 22일 102번 확진자와 함께 지내면서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에는 동선과 접촉자는 현재 파악 중에 있으며 파악이 되는 대로 공식 SNS를 통해서 신속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4월 연속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이어갔고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400명을 넘어서 심각한 위기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정부에서는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12월 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상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1.5단계로 격상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자 하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첫째, 다중이용시설과 일반관리시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합니다. 1.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는 1단계씩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 제한과 함께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 판매는 21시 이후 운영을 금지합니다. 2. 식당과 카페의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이 기존 1단계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로 확대됩니다. 셋째, 사우나, 실내 체육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음식물 섭취를 전면 금지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 멀티방, 학원, 2인 이용실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4.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은 다른 일행과 뛰어앉기를 해야 합니다. 둘째,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중점관리시설, 대중교통, 고위험사업장, 종교시설 등 1단계씩 10개 시설 외에 실내 스포츠 경기장에 추가되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셋째,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등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를 금지합니다. 100인 미만의 행사라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교활동은 정규예배 등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소모임과 식사를 전면 금지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코로나19 앞으로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확산될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역의 확진자가 경주를 방문하여 많은 시민들과 접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한시라도 긴장을 끈을 놓을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주 동안 우리 모두가 조심하지 않는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잘 실천해 오신 것처럼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특히 수도권에서 방문하는 친지나 손님이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밀접 접촉을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급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방문 판매 설명회와 소규모 모임, 노래방, PC방 등 밀폐된 장소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24시간 비상방역체제를 유지하면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